안녕하세요. TV데일리 독자 여러분, 배우 윤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요, 새해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바쁘고, 정신없고,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, 그러니까 1월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, 조금 정신없는 것 같아요. 늘 명절 때는 제가 바빴던 기억밖에 없었어가지고 가족들과 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보내보려고 네, 생각하고 있어요. 사실 별로 이렇게 막큰게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많은 기자분님들께서 곧 마흔인 윤은혜, 곧 마흔인 이렇게 하도 작년에 많이 불러주셔서 그냥 올해가 그냥 뭔가 네 그냥 너무 편안하게 마흔을 맞이한 것 같아요. 사실 막 만나이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2년이 더 이렇게 빨라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30대 못해본 것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시작한 느낌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뭔가 주어졌던 기회였어서 아쉬움도 남고 또 감사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설렜지만 아쉬움도 굉장히 많은 무대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솔로 앨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솔로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저 혼자에게 주는 점수는 사실 좀 낮을 수 있는데 함께해서 그래도 제가 조금 그래도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딱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또 12명이 함께 또 했던 무대들도 있잖아요. 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목 그대로 인생에 한 번쯤이면 된것 같아요. 저희가 아직도 만나서 막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좀 그렇게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배우들 다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왜 군대 갔다 오고 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아직도 한 1년감이라고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고 할 정도로 그 안에서 너무 힘들었고 또 그만큼 돈독해졌고 근데 정말 딱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했던 어떠한 여정을 갔다 온것 같아요. 좀 낮아진 마음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한 어떠한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걸 해냈다고 하는 꿈 같은 약간 그런 기분도 있고요. 네. 한달뒤 정도 되니까 원래 그 발톱이 좀 이렇게 내려올 때 하산할 때좀 많이 아프긴 했었어요. 막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좀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나 보다. 그냥 약간 좀 아팠고 약간 욱신욱신대고 약간 멍들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랬다가 갑자기 한달 뒤에 발톱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미연 언니가 이제 그 뭐지 그 축구하면서 언니도 발톱이 빠졌다고. 근데 발톱이 나오는데 한 1년 걸렸다는 거예요. 전 양쪽 다 빠졌잖아요. 양쪽 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. 1년이 있다가 중간으로 해체당할 수 있는 거네요.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약간 사람 보상 심리처럼 갔다 와서 너무 많이 몸이 힘드니까 많이 먹고 또 약간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각자 성격도 좀 다르지만 또 공감대도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공감대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서로를 또 배려하고 그냥 그러면서 각자의 삶은 달랐는데 말하지 않아도 좀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위로하고 또 함께 그들이 아니었으면 네, 못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. 모두 모두 올 새해 화이팅 합시다.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약간 야, 킬리만자라도 갔다 왔는데 뭐 이거쯤이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23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없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설레임이 있는 두렵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허버하는 듯이 막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.
네, 춤이 막 아, 뭐랄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도전을 했었어서 막 그런 건 어렵진 않은데 욕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분야다 보니까 좀 뭐가 비교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연습량이 이제 제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것들을 못 보여드리는 제 안에 좀 아쉬움?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막 부분적인 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완곡을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참 네,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고요. 네. 원래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었는데 제가 이번 뉴진스를 보면서 많이 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분들이 약간 그런 약간 레트로 감성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춤선이나 춤을 어떠한 것 그런 모티브를 잡는 것도 그때의 것들 영향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이제 다른 걸그룹들은 분명히 제가 네,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. 늘 계획을 하긴 하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받쳐줄 때가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기다려주신 팬분들도 아쉬운 한 해들이 이제 지나갈 때가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최선을 좀 다해서 좀 작품을 하나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보고는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뭐 저의 계획이긴 하지만 또 이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더 마음 안에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저는 매 새해마다 힘든 것 같아요. 정말 한 번도 목표를 정한 적이 없는데 늘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라고 하잖아요. 전 진짜 목표를 안 정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저는 주어진 걸 좀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굳이 목표를 정해보자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네, 네, 연말까지 화이팅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하시고 그리고 2023년은 행복한, 더 많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! 힘내세요!